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A플러스 홍보단 최소윤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유튜브를 통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학관리팀 서인아 선생님과 함께 수시 모집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입학관리팀 서인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서원대학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원대학교는 충북 최대 도시인 청주 시내에 위치한 임용합격 및 공공서비스 특화대학입니다. 청주사범대학이라는 옛 명칭답게 최근 3년 평균 127명이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으며 교육부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및 부총리 표창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및 대학 기본 역량진단평가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청주를 대표하는 내실 있는 대학입니다. 2022학년도 서원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사항 특징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원대학교는 종합전형이 없는 교과전형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형 간의 복수지원, 문이과의 교차지원이 자유로우며 자소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의 제출과 단계별 전형이 없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라면 여러 개 전형으로 나눠서 복수 지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선생님, 교과 위주의 전형이라면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수한 과목 중 상위 10과목의 등급만 반영합니다. 이 10과목은 과목별로 국어 3과목, 영어 2과목, 수학 2과목, 탐구 3과목으로 반영되며 탐구 과목에는 사탐, 과탐, 기술과정, 한문, 정보를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과목의 이름이 같아도 학기가 다르다면 각각의 등급을 반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2학기에 문학이라는 국어 과목을 들어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면 국어 3과목 중에 2과목을 1등급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전체 교과 성적보다 서원대 기준의 교과 성적을 산출하면 성적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원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꼭 서원대학교 기준의 성적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10개 과목만 뽑다보니 당연히 성적이 높게 나오겠군요.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이 적용되는 학과도 있나요? 네, 수능 최저학력은 사범대학에만 적용이 됩니다.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과목을 반영하는데 일반 전형은 상위 3과목 합이 13등급 이내, 지역인재 전형은 상위 2과목 합이 8등급 이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수학 교육과의 경우 수능 수학, 미적분, 기하 과목만을 반영하며 4등급 이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을 제외한 다른 학과 및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사범대학을 제외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렇다면 면접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창의 면접 전형은 교과 60%에 면접 40%로 진행이 됩니다. 언뜻 보면 교과의 비중이 면접의 비중보다 높아 보이지만 기본 점수를 제외한 실질 반영 점수를 보면 면접의 비중이 60%에 육박하여 부족한 내신 성적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서원대학교의 모든 면접 전형은 면접 문제를 사전에 공개합니다. 5월 31일 서원대학교 홈페이지에 학과별 면접 문항이 공개되어 있으며 면접 문항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사범대학교 면접의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학과별 사전 공지된 면접 문제 중 두 개 문항을 이미 선택하여 면접 영상을 촬영 후 해당 기간의 파일을 지정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서원대학교는 면접 전형도 큰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겠네요. 아, 제가 전형을 살펴보니까 일반 전형과 서원 교과 전형이 비슷해 보이던데 두 전형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선 일반 전형은 교과 80%에 출결 20%로 선발하고 서원 교과 전형은 교과 100%로 선발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자격에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특성화고 검정고시 출신을 포함하여 고교 학력을 소지한 사람 모두가 지원 가능한 반면 서원 교과 전형은 일반고 과정의 학생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아,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 지원하면 되겠군요. 이번에 서원대학교에 신설학과가 있다고 했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22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과는 웹툰 콘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웹툰 콘텐츠 학과는 전문화된 웹툰 교육과정을 통해 만화가, 만화 기획 전문가, 만화 비평가, 만화 예술 강사,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전문 스튜디오 창업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학과입니다. 웹툰 콘텐츠 학과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예체능 전형으로 29명, 창의 면접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예체능 전형은 실기 80%에 교과 20%를 적용하여 실기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웹툰 콘텐츠 학과의 실기 종목은 칸 만화와 상황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기를 치르며 실기 주제는 7월 2일 금요일에 서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문제은행 형식으로 공개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웹툰을 참 좋아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지원해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의 복수 전공과 교직 이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네, 서원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자유롭습니다. 성적과 인원의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서원대학교 어떤 학과라도 자유롭게 복수 전공이 가능하며 사범대 내에서 복수 전공을 하여 두 개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범대를 제외한 일반 학과의 경우는 사범대로의 복수 전공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학과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과에서 사범대로 복수 전공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냐? 아닙니다. 일반 학과 중에서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해당 학과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범대 11개 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 개의 교사 자격증과 두 개의 졸업장 너무 멋있는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서원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유튜브로 공개될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인아 선생님께 수험생을 위한 응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수험생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서원대학교에서 꼭 만나요. 네, 지금까지 서원대학교 A+ 홍보단 최소윤, 입학관리팀 서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